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인 17일은 맑은 하늘 아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는 곳이 많겠고요. 휴일까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질 텐데요.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북경은 낮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높은 기온과 함께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이보다 더 심할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더위 대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2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28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에는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6월 21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먼해상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앞으로 극심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고 한낮 장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18일 일요일부터 6월 22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23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더위에 지칠 때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것도 체력 증진에 효과적인데요. 참외는 피로회복과 갈증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